안녕하세요. KTG 내야수 오태곤입니다. 네, 아니 제가 위즈 TV를 구독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뜨더라고요. 떠가지고 봤는데 한 번은 훑어봤긴 봤습니다. JUNS님, 요즘 잘하고 있는 이유가 신혼 버프라 생각하시나요? 예. 뭐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좀 약간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야구를 잘해야 저희 와이프를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사달라는 거 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0721님, KT 선수들 응원가 중에 내 응원가였으면 좋겠다, 탐나는 응원가 있으신가요? 전 요즘에 이 가끔씩 자다가도 생각나더라고 이게. 경세형께 중독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와 이게 계속 이게 귓가에 맴돌더라고 이게. 하면서 막 히어로 변신하고 있는데 그거 좀 탐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지연13님, 오태곤 선수 이번에 새로 생긴 오토곤이라는 별명이 마음에 드시나요? 혹시 팬들이 본인에게 불러줬으면 하는 별명이 있나요? 궁금해요. 네, 처음에 저 이 오토곤이라는 뜻을 잘 몰랐어요.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좀 정말 좋은 뜻이더라고요. 예. 로아스랑 동급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별명이고 뭐 마음에 드는 별명이라면 요즘에 이 별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이 별명대로 후반기에도 잘 해가지고 꼭 팬들한테 인정받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정혜수님, 제 동생이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어린이인데 최근에 타격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는지 궁금하네요. 그리고 오태곤 선수 너무 멋있다고 해달래요. 예, 이거는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어린이 야구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, 어린이면은 그냥 계속 그냥 반복 훈련. 예, 뭐 제가 저도 야구를 오래 해왔지만은 어린 선수들한테는 운동량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뭐 프로나 이렇게 오면은 뭐 멘탈이라든지 뭐 몇십 년을 다 했기 때문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데 그냥 이 어린이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기본기랑 예, 반복적인 훈련을 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성승희님, 프로 입단전으로 돌아가면 어느 포지션을 하고 싶나요?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구의 포스는 투수라 생각합니다. 예. 야구의 포스는 투수고 뭐 제가 야수를 했으니까 예, 지금 야수를 하고 있으니까 투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투수라고 해도 대은이 형처럼 멋있는 클로저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예. 심해차이님, 왜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잘생기고. 예. 혹시 돈 필요하세요? 아니 정말 팬이라고 그럴 수 있죠. 아 그래요? 정말 팬이라고. 깜찍하고 잘생기고 사랑스러워. 예. 한마디 해주겠죠. 우리 와이프도 이런 말 안 하는데. 야. 뭐 일단 감사합니다. 이런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. 예.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? 선희님, 경기 전 특별한 루틴이 있나요? 제가 한준형한테 배운 루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원래는 경기 전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연습 시간 전에 이 루틴을 하고 들어갑니다. 이 루틴은 뭐 말하기 그렇고요. 그냥 예. 한준형한테 배워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. 예. 김먼지 캐라님, 초반에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이겨냈나요? 이거는 감독 코치님한테 제일 감사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타격이라는 이 뭐라 그래야 되지? 바이오리듬이라고 해야 하나? 이게 어펜 이렇게 있는데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도 감독 코치님이 믿어주시고 끝까지 내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 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왜냐면은 못했을 때 있고 잘했을 때 있는데 못했을 때도 감독님이 항상 응원해주시고 못 쳐도 된다고 하고,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올스타전에 많이 쉬었어요. 쉬어가지고 그다음에 비도 많이 취소해가지고 이제 감독님이 지나가다 만났는데 감독님이 야 감 아직 있지? 있길래 제가 감독님 좀 살짝 불안합니다 했더니 감독님이 또 장난 딱 말해주시더라고요. 야
괜찮아 못 쳐도 돼. 그래서 또 좋아질 날이 올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. 감독님 믿고 한번 계속 잘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감독 코치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. 안 좋을 때도 계속 내보내 주셔가지고 제가 잘 친 것 같습니다. KT 위즈 팬님, 오토건 선수 한국 가서 제일 즐겨 먹는 음식이 뭔가요? 동료인 노학수 선수는 수원 갈비가 최고라고 하던데. 예. 저는 한국형 사람이기 때문에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합니다. 예. 안 그래도 한국 사람은 김치찌개 아니겠습니까? 김치찌개 뜨죠. 흰고름님, 올해 KT 위즈가 오는 5위 가능합니까? 와카전에 위팍에서 볼 수 있겠죠? 예, 저는 충분히 5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충분히 이거를 욕심, 이게 5위, 우리가 5위 해야지 하고 욕심 부리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여태까지 하던 대로만 쭉 계속하면은 충분히 5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흰구름님의 5위 하면은 KT 위즈파크에서 못합니다. 잠실에서 해야 됩니다. 그럼 4위 더 높은 곳을 봐서 4위 해가지고 예, KT 위즈파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제가 항상 경기하기 전에 이제 애국가 할 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게 좀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. 그래서 태곤아 오늘도 너 똑같은 거 세 번 하면은 사람 아니다. 집중해라. 읽어넣어서 이제 좀 그 다음에 수비 코치님이 많이 도와주셔. 이게 제가 지금 수비 자세를 조금 바꿨는데 너무 낮게 있다 보니까 너무 네가 부담스러운 것 같다. 좀 편안하게 해라. 9이닝을 뛰어야 되고 계속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너무 낮게 있으면 네 힘들다 이래가지고 좀 높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좀 바운드가 더 잘 보이고 좀 그 다음에 수석 코치님도 그냥 몸으로 막으라고 하고 해가지고 예, 몸으로 막는 거 자신 있기 때문에 예, 몸으로 막고 예. 뭐 타고 많이 오면은 뭐 어쨌든 아웃카운트 27개인데 피처가 다 산림 잡을 수 없으니까 야수가 도와줘야 되는데 뭐 제가 잘 많이 처리해줘서 피처가 힘이 되면은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약간 살짝 앞에 돼요. 예.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안 좋을 때 저도 계속 뒤에다 놓고 쳤거든요. 뒤에다 놓고 이제 변화구까지 생각하고 좀 약간 중타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했었는데 전력 분석 팀에서 저한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. 태훈아 너는 충분히 뭐 배팅 때 치는 거 보면은 정말 좋은 선수고 한데 시합 때 너무 위축되는 것 같다. 그래서 좀 약간 네 배팅 치는 거에 그 기분 똑같이 갖고 들어가라 해가지고 배팅 칠 때는 제가 되게 앞에서 놓고 치거든요. 앞에다 놓고 네, 탕탕 치는데 시합 때는 약간 변화구도 있고 체인지업도 있고 막 포크볼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좀 약간 중타임 도는 게 그게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앞에다 놓고 쳐야겠다. 그냥 뭐 변화구 헛스윙하면 되지. 대신에 직구 하나 그냥 앞에다 놓고 그냥 넣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요즘에 선수들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이제 승리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게 저는 다 팬들 덕분이라고 하거든요. 왜냐면은 그 전보다 저희가 야구를 이렇게 잘하니까 팬분들이 더 많이 와주시고 응원도 더 많이 해주시고 원정 가서도 많이 오시고 해주세요. 근데 그런 거에 선수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팬들들 보고 응원하는 거 볼 때마다 이제 선수들이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팬들 덕분에 응원하는 그런 기운을 받아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뭐 마지막 이제 하반기 시작인데 끝까지 팬분들의 응원에 힘에 입어서 꼭 5강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KT 위즈 팬들 사랑합니다.